양태도 좋다. 아무거나 올라와라. 양태는 입이 조그매갖고 뜯어먹기만 하고 바늘을 잘 못 삼켜요. 에, 어? 양태가 아닌데요? 네, 저는 지금 동해시 종합버스터미널에 도착을 했는데요. 지금 제가 가려고 하는 포인트가 걸어가기는 조금 멀고 차 타기는 조금 애매한 거리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빨리 결정을 해서 포인트로 도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걸어서 포인트로 가고 있는데 지도상에는 걸어서 한 45분 정도 걸린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한 30분 정도 걸은 것 같은데 바다 냄새가 한 탱이도 안 나요. 아, 미치겠네. 그냥 택시 탈걸 그랬나봐요. 택시 타고 얼마 안 나오더만. 아, 미치겠네. 아, 이 스뎅. 이런 스뎅 밥그릇. 지금 가면 갈수록 중심가가 나오는데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예, 지도를 꺼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어, 미치겠네. 여긴 어디요? 어? 오, 여러분. 드디어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와, 오늘 날씨도 좋고. 예, 근데 여기 지금 다 온 게 아니에요. 제가 가려고 하는 포인트는 조금 더 산을 타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다가. 우와, 여기 대박 멋있어요. 오, 어이, 절로 갈걸. 오씨, 낚시하러 와갖고 등산을 하고 자빠졌네요. 아이씨, 가도 가도 끝이 없어요. 이거 아무래도 정상 찍고 내려가야지 되나봐요. 아, 힘들어. 씨. 예, 그래도 여기 나무가 많아서 그런지 어, 숨쉬기도 아주 좋고 좋은 냄새 나요. 무슨 꽃냄새 같은 거 나는데 예, 기분은 엄청 좋습니다. 아, 아, 죽겠어요. 여러분,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와, 아, 기가 막히죠? 와, 근데 여기는 제가 보니까 어선이 들어오는 항구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여기다가 왜 방파제를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와, 이쪽은 완전히 그냥 와, 예, 해외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오, 대박이요. 예, 물 색깔 보소. 어? 오, 이거 엄청 좋아요. 오, 여러분, 저기 바위 보십시오. 오, 대박인데요? 오, 엄청 멋있어요. 여기 꼭 필리핀 같습니다. 필리핀. 그리고 오늘 일기예보 삐리삐리삐리릴리 놈들이 러시아 스발로모스키에서 강력한 서풍이 분다고 예보를 때렸는데 지금 보이시는 요 산이 바람을 지금 다 막아주고 있어서 어, 여기는 지금 바람이 1도 불지 않고 있습니다. 예, 대박이죠. 어, 대박 포인트예요. 네, 안녕하세요. 불꽃남자 쯔리쯔리 쯔리박입니다. 오면서 너무 많이 떠들었으니까 오프닝 멘트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제가 있는 여기 방파제는 어딘지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예, 여기 여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면은 못 쓰게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쓰레기 한 탱이도 없고 관리하는 사람도 없거든요. 예, 아무튼 여기 방파제는 말씀 안 드리도록 하고 아마 제 영상 아까 오프닝 때 잘 보셨으면 어딘지 대충 짐작은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얼른 지랭이 친구들을 달아서 던져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다시피 외항 쪽으로 안전펜스가 없고 내항 쪽으로는 안전펜스가 있죠. 지금 제 생각에는 동해시에서 여기 그냥 낚시하라고 안전펜스를 외항 쪽에 없앤 것 같아요. 낚시꾼들은 안전펜스가 있어도 넘어가고 없어도 넘어가거든요. 근데 없는 게 차라리 더 안전하죠. 예, 그래갖고 없앤 것 같습니다. 예, 아예 설치한 자국 자체가 없어요. 와, 여기 바다 정말 예술인데요? 네, 인생 뭐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닌데 인생 뭐 있습니까? 이렇게 좋아하는 낚시 즐기면서 사는 것도 참 행복한 인생이죠. 암튼 생각이 너무 없으면 몸이 고달프고 생각이 너무 많으면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지금 저쪽에 계신 분들 숭어 훌치기 낚시 하시는데 대박이에요. 지금 팔뚝만한 숭어가 몇 마리째 올라오는지 몰라요. 오, 대박입니다. 예, 지금 여긴 쪽박이에요. 외항 쪽에 입질이 지금 없어갖고 내항으로 던져보려고 했는데 지금 저쪽에서 누가 잠수복 입고 일로 들어갔어요.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겠는데 예, 잘못하면 사람 낚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내항 쪽으로는 못 던질 것 같아요, 지금.
인천에서 사온 맛있는 찌랭이를 던져놨는데 그걸 안 먹으면 어떡하냐. 이 놈들아 놈들아 이 놈들아 이 미친놈들아. 어? 어떻게 이렇게 꼼짝도 안 하냐. 아유 더워 죽겠어요. 아 오늘 왜 이렇게 또 더운 거야. 아유 미치겠네. 방파제 위에서 낚시하다가 방파제 숭어 훌치기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여기저기 던지는 통에 무서워서 지금 여기 해변 있는 데로 내려왔거든요. 예, 이쪽으로 내려왔는데 여기는 지금 수심이 되게 낮은 것 같아요. 아, 똥망한 것 같습니다. 일단 몇 번만 던져보고 입질이 없으면 아까 산 올라오기 전에 있던 해변으로 가갖고 낚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이 스탱, 여기 그림만 이쁘고 낚시는 똥망이에요. 아이 미치겠네. 여기 힘들게 왔는데 아이씨. 예, 시간 낭비하지 말고 얼른 포인트를 옮기도록 할게요.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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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질. 예, 크지는 않은데 아 던지자마자 입질이 오고 있습니다. 예, 지렁이 상태도 지금 별로 좋지 않은데 예, 조그맣게 달았는데도 입질이 오네요. 어 대박 대박. 어 입질 입질. 예, 또 입질이 오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입질? 어 입질 보이시죠 입질? 예, 지금 던지면 바로바로 입질이 오고 있는데 입질하는 꼬라지 보니까 양태들 같아요. 양태. 아시아 양태도 좋다. 아무거나 올라와라. 양태는 입이 조그매갖고 뜯어먹기만 하고 바늘을 잘 못 삼켜요. 에 어? 양태가 아닌데요? 보리멸이요. 보리멸 보리멸. 어 여러분들 양태가 아니었습니다. 저 앞에 보리멸들 엄청 많은가 봐요. 던지면 바로바로 입질어요. 아이씨 입도 조그만 게. 네, 그래도 다행히 바늘을 물었네요. 자 여러분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엄마 데리고 오거라. 아이고 어머 미안하다. 야! 어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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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질. 오 시원 시원합니다. 지금 지렁이만 새 거였으면 보리멸 한 100마리는 잡았을 것 같은데 지렁이가 그냥 다 녹아버리는 바람에 던지자마자 그냥 흐물흐물 다 뜯겨지는 것 같아요. 아이 스댕. 아 여기 낚시 가게도 없던데. 아 미치겠네. 입질 입질. 예, 또 시원하게 오고 있죠. 어 아이 좋습니다. 에이 입질만 받고 젠장아. 여러분 반가운 소식입니다. 요 해변 뒤로 길 건너에 주유소 옆에 낚시 가게가 하나 있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물어보러서 잽싸게 지렁이 한 통을 사왔습니다. 예, 지금부터 보리멸을 본격적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보리멸대가 전부 우주로 사라졌나봐요. 입질이 딱 끊겼네요. 아, 이제 잡히든가 말든가 모르겠습니다. 힘들어 죽겠어요. 시간도 없어서 이제 포인트도 옮길 수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버스 시간까지 죽치고 시간을 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멀리 동해시까지 와서 낚시를 해봤는데요. 더운데 너무 많이 걸어서 그런지 지금 안 아픈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아우 죽겠습니다. 주변에 자꾸 파리만 꼬이고 어, 저리가 씨 스발롱 새끼. 에 그리고 입질은 한 100만 번 받은 것 같은데 겨우 보리멸 한 마리밖에 못 잡았네요. 아이스댕. 에 이상 재미지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